내가 우크라이나로의 여행을 계획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곳 오데사에 있다. 만든 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영화 학도들에게 고전이 된 영화. 전함 포템킨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오데사이기 때문이다. 영화의 소재가 된 실제 사건의 기념탑을 지나쳐 나는 그 유명한 포템킨 계단으로 향했다. 계단과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하면 초기 오데사의 시장이며 오데사를 자유무역항으로 만든 프랑스인 리셀리아의 동상을 만나게 된다. 나는 마침내 먼 길을 달려 찾아온 오데사의 포템킨 계단에 도착했다. 바로 이곳에서 80년 전 27살의 영화 천재 에이젠슈타인이 영화사를 뒤바꾼 걸작을 촬영한 것이다. 겨울비로 촉촉이 젖은 포템킨 계단. 내겐 잊지 못할 명작 속 무대로 기억되는 이곳. 계단을 걸어 내려오며 나는 러시아 혁명을 떠올렸다. 혁명은 혼란 속에서 러시아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다. 그러나 한때 이 땅을 달궜던 혁명의 열기가 지나간 자리에 지금은 삶이 이어지고 있다.